안녕하십니까. 계측기 전문 리뷰 채널 월간 계측기 정필승이라고 합니다. 저희 전담하고 계신 편집자분이 일신상의 이유로 자리를 잠깐 비우신 관계로 앞으로 이제 몇 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무편집 영상이 당분간은 송출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담당자분의 빠른 복귀를 바라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을 앞으로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아, 당분간은 제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가급적이면 사설을 줄이고, 카메라도 제품용과 얼굴용 두 개 동시에 운영하지 않고, 하나로 운영을 해서 할 테니, 당분간 떨어지는 퀄리티에 대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이제 처음으로 선보이는 신규 브랜드예요. 미국의 환경 계측기, 뭐 온도, 습도, 풍속, 압력부터 가스까지 그 환경 전반을 어우르는 측정기를 취급을 하는 UEI라는 브랜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요즘 가장 많은 출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UEI의 EM201B라는 휴대용 차압계입니다. 일단 제품 구성부터 볼게요. 제품 본체 있고요. 실리콘 호스와 피팅이 하나 들어있고, 9V던가 9V 건전지 영문 매뉴얼입니다. 자, 일단은 조작을 하기 위해서 건전지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요 위에 있는 실리콘 케이스를 벗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자석이 들어있는 거 보니까 벽에다가 일단 거치해가지고 벽에다 이렇게 붙여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CE 인증 마크도 있고요. 뒤에 이제 배터리 케이스를 열면은 이제 뭐 비공개이긴 하지만 요 안쪽에 시리얼 넘버가 있습니다. 제품별 구분을 해주셔가지고 사용이 필요하신 업장에서는 이 시리얼 넘버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안에 이제 양면 테이프 스티커가 있는데 이거를 제거하시고 배터리를 껴서 요 방향으로 넣으면 바로 구동이 됩니다. 미국인 것 치고는 제품이 상당히 좀 가볍고 심플해요. 기능이랄 게 별로 없어요. 이거는 이제 성면 해체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음압 기록 장치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로깅까지 있는 기능을 이제 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제품은 단순히 측정을 하고 수치를 눈으로 확인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버튼 보시면은 이 기능이 전부입니다. 전원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관의 문제나 뭐 잦은 측정으로 인해서 0점 수치가 돌아갔을 때에는 요 제로 버튼을 눌러서 0점 조절을 하실 수 있고요. 어두운 화면에서 백라이트 기능, 그 다음에 측정 값을 일시적으로 고정시켜 가지고 확인할 수 있게끔 홀드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스케일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스케일이란 거는 이제 측정 단위 같은 걸 변환을 하는 거겠죠. 자, 몇 가지가 있나 볼게요. 파스칼, PSI, 그 다음에 인치, WG? 이게 뭐더라? 아, 이게 거꾸로 보니까 어렵네. 미리바, 파스칼. 이렇게 측정 범위를 원하시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게 미국 제품이다 보니까 저희는 한국에서는 미리미리 H2O, 그 수주밀리 단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는 인치로 되어 있네요. 물론 매뉴얼 안에도 그 값을 변환하기 위한 표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린 측정 그 단위 중에서 맞는 게 있다면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별도의 피팅 없이 이렇게 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람을 지금 당장 주입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손가락으로 간단히 압력을 주면서 반응을 한번 살펴볼게요. 호스가 있어서 그런가 반응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이렇게 플러스 쪽에 압력을 주면 플러스 압력이 나오고 마이너스 쪽에 압력을 주면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가 돼서 측정이 됩니다. 간단하죠? 설명드릴 건 이게 다입니다. 이제 그 차압계 혹은 음압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목적에 맞춰가지고 검색을 해서 이 영상을 보실 텐데, 호스를 빼고도 한번 해볼게요. 반응 속도 그렇게 엄청 빠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천천히 눌러야지 반응이 잘하네.
일단 차압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압력 차이를 측정을 하는 제품입니다. 차압계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 사용 방법과 원리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실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환경에서 이용이 되느냐. 맨 처음 이제 가장 크게는 요즘 이 제품이 제일 많이 출고되는 데는 성면 감리인 등록하는 데에 이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성면이라는 게 이제 발암 물질로서 이제 예전에 사용했던 건설 자재들에 많이 사용된 유리 섬유 종류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해체하는 작업을 할 때 성면 가루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음압 텐트를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은 텐트 안은 압력이 낮고 밖은 압력이 높으니까 이렇게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런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는지, 텐트 안과 텐트 밖에 압력 차이가 잘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현장에서 바로바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같은 예시로 뭐 코로나 이후에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음압병동, 즉 이제 전염성 병원균이 옥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음압병실을 꾸미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역으로 말해서는 수술실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배를 개복하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압력차를 줘가지고 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된 병실이나 뭐 그런 현장에서 압력차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현장에서 바로 측정하고 볼 수 있게끔 하는 장비가 차압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단편적인 예를 들은 거고, 차압계는 산업 전반에서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품 기능 설명할 거 없고 그냥 이제 동작하는 방법이나 몇 가지 단위를 다룰 수 있는지만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제품 구매 관련된 링크 아래다 남겨놓을 테고, 문의 사항 있으면은 전화를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새로 이제 시작한 UEI라는 브랜드의 제품에 대한 영상을 좀 월별로 늦지 않게 무편집으로 쭉쭉쭉쭉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빠.